여기는 경산 남천강입니다. 남천강. 여기는 경산 남천강에 백천동이라는 상류 지역에 현재 이제 또 강물 강 한가운데 천 한가운데 돌다리에 와 있는데 여기 이제 저희 낚시 아이들과 함 피라미 낚시하러 오는 주요 낚시 이제 장소 중에 한 곳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5시 45분입니다. 아침이 되면 물고기들이 팍팍 튀어오르죠. 아침 저녁으로 물고기들은 이제 팍팍 튀어오릅니다. 이제 제법 이제 고기들이 6월, 7월, 8월로 넘어가면 민물 고기들이 새끼들이 치어들이 이제 커서 성장을 해서 이제 어른 물고기로 이제 됩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이즈가 이렇게 큰 애들은 없고요. 네, 큰 애들은 없고 아직은 좀 작은데 이제 개체수가 좀 많아졌고 물이 많아졌습니다. 물이 비가 안 왔었는데 물이 많네요. 아, 시원하다. 이 아침에 물고기들이 팍팍 튀어오르기 때문에 낚시 하시는 분들은 뭐 아침 저녁으로 피라미 낚시, 도깨비 낚시 하면 재밌습니다. 이거 물고기들이 피어오르는 걸 보면 아 진짜 물고기들이 많은 것 같다, 잡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뭐 왜 튀어오르는지 모르겠네. 숨 쉬려고 튀어오르는지 먹이 사냥한다고 튀어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아침 저녁이 되면 열심히 튀어오르죠. 물이 많습니다. 물이 생각보다 돌다리가 이런 식으로 물이 이제 흘러갑니다. 경산의 도심 한가운데로 이제 가로지르는 남천 강변인데요. 정비가 잘 돼 있죠. 저기 오리도 있네. 오리가 되어 있죠. 아직까지는 씨알이 작아서 우리 아이들하고 낚시하러 뭐 재미삼아 뭐 작은 물고기로 낚시한다는 뭐 그런 의미로는 뭐 올 수도 있겠지만은 작년처럼 뭐 붉은 피라미드를 잡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지나면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요. 작년에도 한 여름에 여름방학 때 내내 뭐 거의 뭐 물고기 낚시하러 갔었으니까. 아 시원하다. 자전거를 타고 이제 아침 운동을 배가 요새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운동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니까 한 4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가는 길에 또 40분 가고 그러면 뭐 1시간 20분이죠. 예전에는 뭐 한 20분 만에 왔었는데 와 시간이 두 배로 늘었다는 건 근력이나 모든 것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운동 안 한 지 거의 2년 이상 됐으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운동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